자, 6월 평가원 세계사 해설 강의 시작을 해볼게요. 1번부터 20번까지 차근차근 선생님이 굉장히 꼼꼼하게 다뤄줄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해설 강의 기다리는 친구들 피드백을 선생님이 엄청 많이 받았어요. 빨리 해설 듣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부족해놓은 표시해 놓은 부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이 해설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볼게요. 밑줄 친이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보통 1번에서는 예외 없이 우리 수능에서도 예측해 볼수 있지만 뭐가 나온다? 4대 문명이 나올 거예요. 4대 문명 중에서도 항상 나오는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니면 이집트 문명이 나오게 돼서 이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사는 게 사람들이 빡셌기 때문에 지금 딱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세상만큼만 살자라고 하는 현세적 다신교. 이집트는 풍요로웠죠. 그래서 다가올 세상에 내세에 대한 관념이 발달한 것이 특징이었어요. 그럼 얘는 4대 문명 중에서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밑줄 친이 문명에 대한 설명 뭘까요? 신화 속 영웅 길가메시를 만나다. 길가메시 서사지. 그런데 길가메시 서사지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땠지? 길가메시가 얻고자 있었던 영생을 찾지 못하고 끝났죠. 굉장히 비관적이었어. 어느 문명이에요? 현실만 생각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걸좀더 정확히 알수 있는 쇠기 문자라고 하는 표현들, 키워드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선생님이랑 연표특강 문항 풀어볼 때 여러분들 연습했었죠? 빨간색 형광펜이면 이 문항을 풀때 필요한 결정적 키워드 표시해 놓는 거고, 노란색 형광펜이면은 결정적 키워드는 아니지만 힌트가 될수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미리 표시를 해놨어. 선택지 봅시다. 사자의 설을 미라와 함께 묻었다. 자, 죽음 안내서에 대한 것을 미라와 함께 묻어놓은 것은 영원히 살고자 했던 이집트 운명이죠. 얘는 이.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요즘에 계속 추가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이번은 여러분들 체크를 따로 해놓고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발전한 것은 그리스 문명권이었던 에게 문명.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을 건립했던 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현세적 다신교를 보여줍니다. 갑골에 점을 친 내용을 기록했던 것.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정일지, 신권정치라고 하는 거알수 있었던 것은 중국 문명 혹은 황허 문명이라고 해도 되고, 좀더 정확하게는 하상주 중에서 어느 왕조? 상. 모헨조다로 하라파 등 계획 도시를 건설했던 것은 우리 인도 문명 중에서도 인더스 문명이었죠. 1번 문제는 이렇게 가볍게 풀어보면 되고, 얘들아, 우리 수능 들어가서도 1번 문제는 이거일 거잖아.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들어가서 1번을 잘 푼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 시험 치르고 수학 시험 치르고 사회 탐구를 치를 때쯤에 굉장히 진이 빠져 있을 텐데, 내가 이 시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든든한 힘이 될 거예요. 사회 탐구 영역에 절대 발목 잡히는 일 없이 사회 탐구 덕에 좋은 대학을 갈수 있도록 선생님이 충분히 좋은 강의를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기만 하면 되니까 불안해하지 않고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요즘에 불안에 대한 책을 되게 많이 읽었거든. 여러분들을 상담해 주면서 선생님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느껴져서 아마 상담과 관련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어. 근데 많은 친구들이 얘기를 한게 선생님, 너무 불안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 어떻게 하면 안 불안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불안해요. 불안. 생각해봐, 얘들아, 불안. 여러분들의 불안은 너무 높은 수준으로 있잖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마치 1년 동안에 이 과정을 잘 해내지 못해서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실망하는 시선에 대한 불안.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릴지 모른다는 불안. 여러 가지 불안이 응축된 것이 고3 때 수험 생활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본 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안 불안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불가능해요. 선생님도 불안하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불안해. 그러니까 불안은, 얘들아, 없애거나 회피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야.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가장 궁극의 조언은 여러분, 불안해도 우린 살아갈 수 있어. 사람은 모두 다 불안한 존재인데 불안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없애려고 하지 말고 불안한 거 인정하세요. 아, 내가 불안하구나.
내가 수능을 잘 못 볼까 봐 불안하구나. 6월 평가원을 망쳐서 이 점수가 수능까지 갈까 봐 불안하구나.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디 살고 있어? 현재에 살고 있어. 불안해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수행하면서 현재 좀 더 집중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야. 불안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책에서 본 글귀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불안한 사람은 잘 살 수 있대. 근데 외로운 사람은 잘 살 수가 없대. 왜냐면 불안이라고 하는 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감정이거든. 내가 불안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 얘들아. 모든 사람들은 불안하고 불안하지 않으면 비정상이야.